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찾아가서 소개하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검단 호반 서밋 1차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검단 호반 서밋 1차 아파트는 검단 신도시의 제1정거장이 생기는 곳에서 근교에 있는 그런 아파트죠. 그리고 그 앞쪽에는 중심 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길 건너편에는 법조타운이 들어설 그런 위치 좋은 곳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검단 그 신도시의 현재까지 대장 아파트는 호반서밋 1차와 우미린, 그 다음에 금호어울림, 이렇게 이제 세 아파트를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요 검단 호반 서밋 1차도 대장 아파트에 속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116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수는 14개동입니다. 그리고 층은 20층에서 27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입주는 2021년도 6월에 했네요. 그리고 용적률은 208%고 건폐율은 15%로 단지가 굉장히 쾌적한 그러한 뉴타운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평은 29평과 33평, 두 평만 지금 1168세대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단지를 오가는 그 분들 보니까 거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은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역시 신도시기 때문에 또 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분양가는 2021년도 당시 분양가는 3억 5,810만 원에서 4억 7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2월 실거래가를 보니까 요거는 아마 금매가 이제 빠진 거 그런 아파트 그런 가격 같은데, 4억 2900에 20층, 그 다음에 4억 6천에 9층, 요렇게 지금 실거래가가 이루어졌고요. 지금 현재 매도가는 6억 5천에서 8억 정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하고 매도호가하고 현재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거래가는 한 두 달 전에 이제 입주했을 때 급하신 분들이 급매로 내놔가지고 팔린 거고, 지금 현재는 6억 이상은 줘야지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는 여기는 일단 검단 신도시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리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면이라든가 이 주변이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되는 첫 번째 역사 인근이기 때문에 서울로 진입하기도 굉장히 이제 편리해지죠. 이곳에서 이제 지하철이 이제 계획대로라면은 1년 후에는 이제 개통이 되는데, 늦어도 뭐 2년 안에는 개통이 되겠죠. 개통이 되면 여기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정거장만 가면 계양역입니다. 그럼 계양에서 공항철도로 환승을 해서 타면 뭐 홍대나 마곡이나 그 다음에 뭐 서울 신촌이나 서울역까지 신촌이나 뭐 서울역 이런 방향으로 한 20-30분 안에 도달이 되겠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좀 편리한 지역이고, 또 계획은 현재 뭐 5호선 계획도 있고 GTX-D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계획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서울의 강서권 가기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유원 사거리 방향으로 가면 그쪽에서 이제 올림픽대로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가도 서울이 이제 굉장히 가깝게 갈 수 있다, 그러한 장점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도 지금 굉장히 조경도 잘돼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같은 시설도 잘돼 있고, 깔끔해서 굉장히 쾌적한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이제 자전거 보관대도 있어서 또 주변에서 근린 공원 같은 데 가서 자전거를 또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서울 강서구 쪽 아니면 홍대, 신촌 이쪽 방면 또 공덕 이쪽 방면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한번 정도 와서 볼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검단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중에 한 곳인 검단 호반 서밋 1차 아파트를 탐방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